자, 오늘은 김한해는 뭐에 흥분하는가? 자, 남성형 패티시 월드컵이고요. 남자의 어떤 부위에 성적 흥분을 느끼느냐? 내가? 예. 남자의 어떤 부분을? 그렇죠. 내 주수탄. 그 왼쪽은 여자 아니야? 다리가 너무 매끈한데? 부럽다 저거는. 안돼, 이거 확실하게 딱 짚고 넘어갈게. 사진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치 그치 당연하지. 사진과 동일한 느낌인 겁니다. 오케이. 아 근데 저거 캡처 하나만 떠나봐. 입술 대 타투. 한데 막 입술 보고 막 키스하고 싶어 막 이런 입술은 솔직히 없어. 왜? 네 내 입술 보고 막 그러잖아. 응? 꺼지시고. 난 그래도 난 타투 쪽이 좀 더 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정도의 거잖아. 적당한 타투 말하는 거죠. 용용이. 이렇게 용용이? 용용이와 등에 딱. 너무 좋은데? 그럼 타투로 갑시다. 핑크? 우리 여자 아닌가요? 이거 너지? 너도 핑크잖아. 똑같은데 지금 이거 너거 찍어다가 올린 거 아니야? 아 진짜 똑같아 이거. 근데 가슴 크기 비슷하지 않냐? 똑같아. 그지? 굳이 막 핑크여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 같아. 엉덩이지 남자는. 그럴 줄 알고 제가 오늘 화트를 조지고 왔다 이 말이죠. 맞지 예. 맞지. 요즘 엉덩이 빡시게 하고 있잖아. 애플린 만들어. 궁뎅이 한번 쳐줘봐. 오케이 오케이. 야 똑같아 팬티 색깔도. 턱선 목젖 정장. 아 이거 조금 어렵다. 근데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은 정장 좀 애매하지 않니 저거? 좀 너무 슬림핏. 그치? 아 그래도 정장핏 포기 못하지. 그러나 이 턱선과 목선. 턱선 목젖 뭐 나와가지고 뭐 어떡할 건데. 밟고 싶은 턱선. 아 빨리 내 뜻대로 가 정장. 오케이 고. 야 안경 대 목소리. 안경? 제발 안경, 벗어줘. 안경이 그거야. 볼 수 있는 안경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아 그 있잖아 그 10cm.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섹시하지. 야 너무 사진에다가 섹시하지. 사진에다가 그걸 넣었어야지. 안경 하나 딱 올려놓으면 그냥 뭐. 근데 이거 둘 다 너 갖고 있네.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갑시다. 오케이 이건 사진이 10cm였으면 이거 결승 같다. 아 인정. 목소리. 여기 가슴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건 뭐야? 난 여잔 줄 알았어. 저건 남자들도 많이 해? 난 한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 저런 성적 취향 없어? 동냐에는? 남자가 나오는 걸 보진 않겠죠. 아하! 그쪽도 제가 그런 거 보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많이 곤란하죠. 어쩔 수 없네. 이건 좀 가슴이네요. 가주세요. 이게 핑도 아니야? 그니까 질투해? 이것도 캡처 하나 따주시고요. 아오 와우 저것도 핑도인데. 아니 왼쪽 뭐야. 저게 진정한 핑두다.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사람 잘생겼어. 이 위에다가 얼굴을 붙여줄게. 이미 잘생겼는데 뭐. 그치? 입술만 봐도 잘생겼어. 화관만 봐도. 재수없어. 여러분 등이 왜 이렇게 화났대? 확실한 건 나 좀 등을 사랑해. 등이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내가 등만 하잖아. 덩! 아 셔츠. 와 셔츠 잘 뽑았네요. 셔츠. 근데 셔츠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 셔츠 완전 좋아하지. 내가 셔츠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핏을 싫어하는 거지. 내가 치고를 그렇게 치고 보여줘? 보이지? 봤지? 방금 봤지? 봐봐. 볼 때마다 봤지? 한번 보여줄 때마다 그 소리 내야 돼. 영혼을 소모해야지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봤지 하여튼. 봤어. 셔츠 고. 샤스. 이거는 뭘 골라도 조금 상황이 난처해지시겠는데요. 왜 두 개를 붙여놨냐고. 내 취향이 이렇게 드러나나? 솔직히 오른쪽 고르고 싶지. 오 맞아. 오케이 속봐. 응 오른쪽. 그냥 뭐야 여잔 줄 알았네. 삼각 팬티 뭐. 이것도 살짝 곤란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 무슨 시소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이상 삐꾸가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아 이건 너가 고를래? 이거? 이건 네 취향 골라라. 이거는 뭐 내가 뭐 골라서 뭐하니? 성별이 남잔 건 똑같은가? 어느 쪽을 더 보고 싶어? 굳이 봐야 되는 거야? 굳이 봐. 야 나 얘 하나 들어줄래. 용용이 걸지마 또. 용용이 쌤 록 싸지마. 아 그럼 록쌤용이랑 같이 파티룸에 모였어. 근데 막 옷을 하나씩 막 벗어. 벗는데 다 같이 저 시스루 하얀 티에다가 속옷 팬티를 각자 입고 있는 거야. 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별 여행인데? 그러면은 그 셋한테 시스루 벗어라 아니면 삼각팬티 벗어라 둘 중에 하나는 벗게 할 수 있어. 야 이거는 답정너잖아. 팬티 벗어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이미 듣는 입장에서도 이상해. 너 팬티 벗어. 시스루는 그대로 입고 있고. 나 팬티로 갈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팬티네. 근데 이걸 내가 왜 고르고 앉아있냐? 장발이냐 복근이냐. 근데 난 장발 내 스타일 아니야. 너가 이번에 단발까지 길렀었잖아.
똑단발. 진짜 개극혐이었어. 와, 미용실을 가라 가라고 진짜 두 달을 얘기해도 안 가더니. 하여튼. 하여튼. 꾸준해요. 그냥 충분히 섹시해. 회사 떠줘. 중색. 큰 거. 아 예 예.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면 너도 올라갔을 텐데 쌍벽팬티랑 만나지 그랬니? 아 16강 왔네요. 속박. 속박이요? 아니 읽은 거야. 아나 클릭할 뻔했는데. 읽은 거야. 속박. 그냥 누르고 싶다 그래. 근데 자꾸. 왜 속박해서 뭐 할 건데? 뭐 하겠지. 계정에 속박 시켜가지고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거 예.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요? 복근. 속박 시킬 거면 다리까지 묶어버려야지. 진짜? 저 왜 나온 거야? 씨뺄붕이네 갑자기. 큰 거. 우승? 아니야. 우승이요. 아니야. 엉덩이 정장. 아 엉덩이인데 너무 섹시하다. 알가로키 치스 캘리포니아야? 근데 저 정장이 너무 혼세가 안 나. 그치. 어. 슬림핏이야. 이거 아동복 매장에서 샀다니까. 엉덩이. 이렇게 온도이. 목소리랑 팔뚝. 안녕하세요. 개종이야. 깬다야. 일단 패티시면은 내가 외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팔뚝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그 남자를 만났어. 근데 둘 다 목소리도 못 듣고 상상 좀 할게 잠깐. 외견도 못 본 상태에서 딱 만났는데 한 명은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데 장군이 실핏줄이 그냥 이렇게 딱 있는 김계정. 그리고 김계정? 한 명은 이렇게 있다가 어 뭐야 이 사람은 그냥 그렇네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어 오늘 만나기로 했던 김계정이에요. 아 왜 또 김계정이야. 당신의 선택은? 그냥 아닌데. 목소리가 그냥 다른 채널에 있어 혼자만. 그래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어 목소리. 그치? 어. 와 섹시하다. 저 개가 되고 싶다. 야 근데 심지어 개 머리에도 엉덩이가 있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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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벨붕인 게 등만 나와야 되는데 궁뎅이까지 나와버려. 니 지금 이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니가 지금. 아 나 이미 저 개라니까 지금 등. 근데 솔직히 내 등이랑 비슷하지 않나? 해봐. 근데 요즘 운동해가지고 그냥 와 비슷하지? 어 저 개 얼굴이랑. 네 다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 맞지 당연하지. 등에 김계정. 아, 타투한 김계정.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 등. 아 그래서 저게 너 등이다? 예. 솔직히 엉덩이 필요 없어. 응? 큰 사람이 단련하면 돼? 그치. 아 그러네 이거 목소리랑 같네 이게. 손이랑 목소리. 전 목소리. 아 근데 이게 불합리하다. 결국 남는 거는 노력으로 얻는 부산물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것들을 거시기 하네. 선천적인 거시기가 필요하지. 자 큰 김계정 허벅지 있는 김계정. 근데 둘 다 있잖아 나는. 멋진 등 김계정, 좋은 목소리 김계정. 김계정 빼주면 안 될까? 왜? 그냥 저 개 김계정 하면 안 돼? 개정이야. 개계정. 할계정. 응. 등. 딱 그냥 봤을 때인 거야? 그냥 어 생각도 안 하고 등. 왜냐면은 내가 등 패티시 있구나. 내 등이 지금 환상적이니까. 오 안 다이어트 하고 김계정 퇴에다 올릴 겁니다. 또? 기대해 주세요. 한 달 뒤에 올립니다. 진짜요? 가능해? 아니 벗고 올린다고는 안 했습니다. 예. 저 자세로 올린다고. 에? 개가 돼줄게. 이거 대가리 이거 해야 돼 이거. 꾸깃꾸깃하는 거 해야 돼요. 답 나왔네. 아니야 아니야. 패티시가 그걸 보고 막 흥분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막 어떤 남자를 봤는데 와 크다. 근데 그걸 보고 와 흥분된다 이러진 않지 솔직히. 근데 어떤 남자가 막 그걸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근거를 고르면 어떡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거 마음에 드니까 올린 거고. 짠! 랭킹 봅시다. 목소리가 많네. 어 이거 봐 등. 야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했다 사람들. 아 있네 있구나 2등이구나. 솔직하게 했네. 어머 솔직해. 하여튼 1등은 목소리였다는 거. 이번에는 등을 좋아하니까 저는 등을 좀 더 단련하겠습니다. 예. 넵. 등바. 예바. 큰바. 뚜뚜뚜뚜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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